대구 음식은 왜 맛없다고 소문이 났을까? 그렇죠. 이건 정말 편견인데 이제 전라도 음식은 대체적으로 항상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맞아요. 얘기하고 경상도 음식은 뭐 좀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또 대구 음식은 더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맞아요.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저 유시민 작가랑 같이 전에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네. 유시민 작가가 대구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. 그래서 뭐 대구를 고향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정이래요. 대구 음식 맛없어. 대구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달린 그 댓글들이 좀 가관이었어요. 항의성 글이 절반 정도 되고 대구 음식 맛없다라고 그 인정하는 말도 또 한 절반 정도. 찬반 양론. 대구 음식 맛없다 맛없다 하시면서도 대구 분들이 네. 굉장히 모순된 게 떡볶이도 우리가 원조다. 게장도 우리가 원조다. 뭐다 우리가 원조야. 맞다 맞다. 다 대구에서 먹었다. 이렇게 진짜 우리가 원조네요. 레이디즈는 어떻게? 그러면 음식 뭐 대구 음식 맛없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. 저는 전혀. 왜냐면 조금 억울한 게 그거는 우리 대구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까도 우리가 까는 거예요. 우리끼리 그냥 겸손해. 대구 사람들 겸손하다. 외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맛없다고 하는지 아나 보다 약간 오해가 그 이런 말 있잖아요. 네. 이런 말 있잖아요. 차린가 별로는데 많이 들었어. 솔직히 차린 거 없다 그러고. 진짜 차린 거 없냐면 기분 나쁘잖아.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은 전반적으로 맛있는데 대구 하면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식재료가 잘 없어서. 시그니처가 없어서. 시그니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. 근데 사실 식당의 사고만 봐도 맞아. 전라도 쪽 그 도시들은 앞에 많이 뭐 전주밥집, 뭐 광주, 나주, 뭐집 앞에 대구가 들어가는 식당이 그러니까 그게 참 선입견이라기 참 그러네. 너무 무서운 건데 대구가.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승사자도 먹을 게 없어서 대구는 피해간다. 아까 좀 약간 좀 과장되게 제 의견은 아닙니다. 그 정도로 뭐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대구 음식이 맛이 없다. 라는 또 그런 좀 선입견들을 갖고 계신데 이게 좀 맵고 좀 짜게 좀 먹어서 좀 그런 게 아닌가. 약간 좀 강한 느낌은 있어요 솔직히. 네. 맞아요. 조금 양념 자체. 근데 대구가 더운데 말이죠. 네. 이걸 밋밋하다 음식 먹어봐서 퍼져요. 아 그러겠네. 네. 기분이 약간 맵고 이런 걸 먹어줘야 이걸 뭐 더위를 이길 수 있다니까. 네. 대구 음식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운 음식도 있고 심심한 음식도 있고 그 제로 맛 제대로 살리는 그런 음식도 있고 다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. 그런데 대구 음식이 맛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것은 1980년대쯤이라고 봐야 돼요. 경상도 지역 특히 이 대구는 산업도시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, 값싸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로 이렇게 자리 잡은 곳이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게 되죠. 그래서 대구 음식은 산업도시의 노동자 음식 이러면서 좀 맛이 없고 그게 고작 1980년대 중반의 그렇죠. 얘기다 1980년대 이거죠. 들어왔어야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요. 선입견이 생겨버려요. 80년대 그 대구가 그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대구가 그 백지 상태에서 신산업도시로 이렇게 막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전에 어떤 그 어떤 어업이나 농업이나 뭐 목축업이 발달한 곳이 아니었던 곳에 이제 거의 신도시처럼 이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 그 돈을 벌어들이는 도시였지 여기서 음식을 생산하고 뭐 그 음식 재료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료가 좀 부족했고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